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GKW의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LG전자의 전장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LG마그나 E파워트레인의 투자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마그나 E파워트레인은 지난해 LG전자가 캐나다 부품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해 만든 회사인데요. 중국 공장 증설에 1,0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LG마그나는 전기차 동력 전달 장치 생산 기업으로 글로벌 전기차 부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LG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천과 난징에 두 곳의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지난 4월엔 멕시코에서도 공장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 출범한 이후에 6개월 만에 매출 2,5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뚜렷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도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이번 2분기에 흑자 전환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소식들과 또 아랫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SKC도 미국의 투자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KC는 어제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고성능 컴퓨팅용 글라스 기판 생산 공장에 대한 2단계 투자가 미뤄졌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글로벌 경기의 변동성 심화로 미국 내에서 건설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를 반영해 파트너사와의 의사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SKC의 공장 건설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미 1단계 투자는 완료가 됐고 2단계는 이 파트너사인 어플라이드 벤처스가 출자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부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너사가 추가 투자를 결정해야만 진행이 되는 구조로 올 연말까지 추가 투자에 대해서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이 공장에서 생산될 반도체 기판은 SKC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판으로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차세대 소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처럼 오늘 주가에 타격이 있을지 오늘장 흐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최대 주주로 지분 약 74%를 보유하고 있고 사우디의 국영 기업인 아람코가 2대 주주인데요.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20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도 유가 급등과 함께 역대급 실적 예상되고 있고요. 이를 반영해서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10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 단기까지 실적을 반영해서 9월에서 10월쯤 기관 수요 예측과 청약을 진행하고 상장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IP 시장의 회복세가 탄력이 더 붙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소카 같은 경우에도 오는 8월에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고 K뱅크도 올해 안에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절차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대오일뱅크와 소카, K뱅크까지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